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존이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트럭이 차임 음악을 틀면서 오면 애들은 5전 혹은 10전짜리 동전을 가지고 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내 밭에 가서 야채를 가져오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존은 캐롯을 가져와 아이스크림하고 바꿨습니다. 이런 거래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존으로 하여금 동정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어서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해주었습니다. 존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